보람회필입니다. 오늘 제4회 경기 돌풀이 마켓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수원 쪽에서 열린 경기 돌풀이 마켓인데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행사가 진행됐던 수원 컨벤션 센터였는데요. 새로 생긴 건물이라서 정말 쾌적하고 주변에 호수공원처럼 공원이 잘 되어 있어서 산책로도 좋았습니다. 오늘 찾아와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경기 돌풀이는 서울보다 입장객 수가 적어서 조금 걱정도 되긴 했었는데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셔서 정말 즐거운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 구독자분들이 주신 선물 개봉해 보겠습니다. 종이봉투에 여러 가지 잔뜩 넣어주셨어요. 어, 정말 잔뜩인데? 우선 핸드크림, 아 돼지 모양 열쇠고리 주셨고요. 린스랑 핸드크림이 두 개구나. 두 개. 그리고 쿠션하고 편지 있었고, 미니어처들이구나. 오, 사탕인 줄 알았어요. 아, 사탕도 있고, 사탕이랑 미니어처 들었습니다. 설화TV님, 네, 미니어처들이랑 요 작은 핸드크림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가인댕님께서 간식하고 빈센트하고 아리아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오, 근데 얼굴이, 미모를 표현하기 힘드셨나봐요. 네, 감사합니다. 원스님께서 주신 캐러멜하고 피카츄 스티커, 그리고 각종 미니어처들, 그리고 편지 주셨어요. 장난감도 있고, 안구, 작은 포켓용 안구도 주셨습니다. 네, 편지는 제가 나중에 따로 읽어볼게요. 감사합니다. 김아를님께서 선물 주셨는데요. 안에 작은 가방도 있고, 간식이랑 또 치카비 포스트잇에 편지를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소율님께서 주신 간식들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은파유자님께서 주신 간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닉네임이 안 적혀있는 선물이었네요. 요거를 요렇게 돌돌 말아서 주셨었어요. 직접 만들어주신 플랜카드입니다. 감사합니다. 숄딤님께서 간식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유리오너님께서 인스하고 간식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뿌띠르님께서 간식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설님께서 간식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초보 구간 유튜버 하람님께서 주신 간식이에요. 감사합니다. 로클리아님 오셨다고 하셨네요. 말씀해 주셨으면 알았을 텐데 아이고 인사 못 드려서 아쉽네요. 로클리아님 감사합니다. 땅콩낭자님께서 주신 인스하고 편지예요. 감사합니다. 윤예진님께서 주신 간식입니다. 감사합니다. 가랑님께서 주신 간식이에요. 감사합니다. 유리오너님께서 주신 인스랑 사탕이에요. 제가 시바견을 좋아해서 그런지 선물 중에 유독 시바 관련된 인스라든지 뭐 인형이라든지 그런 선물이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예리님께서 주신 간식입니다. 오, 피자 젤리는 처음 봐요. 감사합니다. 슈가인댕님 아까도 나왔던 것 같은데 두 번 주셨네요. 간식 감사합니다. 하얀 멜로디님께서 주신 간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열로우님께서 주신 간식이에요. 감사합니다. 연유님께서 주신 간식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닉네임이 악마님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악마님께서 주신 악마의 간식 초콜릿 초코바. 네, 감사합니다. 풀토끼님께서 주신 간식하고, 바니 사이즈 신발이에요. 슬리퍼가 또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지는 제가 따로 읽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달리님께서 주신 간식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수제라고 써주신 선물 봉투에 들어있던 선물이에요. 요거는 보니처럼 머리띠로 묶을 수 있게 만들어주셨고, 요것도, 네, 머리띠. 요거는 방석처럼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미니어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엘님께서 주신 핸드크림, 또 간식하고 인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핸드크림 요만한 사이즈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저기 놓고 다 분산시켜 놓고 쓸 수가 있거든요. 다람비 제주도 오너라고 적혀 있어요.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건가요? 오, 감사합니다. 자몽님께서 주신 간식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원님께서 주신 간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모두 듀이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포장해서 주셨습니다. 먼저 여기에는 리라쿠마 인스하고 메모지 들었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또 여기 나머지는 모두 간식이네요.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욜롤님께서 주신 간식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얀 멜로디님께서 주신 간식이에요. 감사합니다. 방금 제가 여기 들면서 선물이 쏟아졌는데 포토카드랑 간식이랑 주신 네 포카님 감사합니다. 아 포카가 아니구나. 아 닉네임이 오님네.
유지훈 포카라고 적어주셨어요. 네, 닉네임은 오닉네임이신가봐요. 감사합니다. 밑뼈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슈코트님께서 주신 요거 약간 곰귀가 달린 뜨개 모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닉네임 없이 주신 선물들인데요. 여기는 할로윈 소품으로 쓸 수 있는 검정색 바구니, 허니버터 아몬드, 젤리하고 초코우유도 있고요. 이건 참 효정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레오도 있고 다른 간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늘 주드푸페 사장님께서 홍보 차원에서 명함이랑 이렇게 젤리랑 주셨어요. 저희도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닉네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후기 선물을 사용할 때 이렇게 이름을 불러드릴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름을 꼭 써주시면 좋겠죠? 은파유자님께서 주신 간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쏘님께서 주신 간식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선물 받은 선물들 모두 개봉해봤고요. 선물 안 가져왔다고 깜빡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는데 정말 미안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놀러와 주시고 사진 촬영도 모두 가능하시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알아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에 저희가 예정된 행사들 알려드릴게요. 11월에는 예정된 행사가 더 이상은 없고요. 12월에 무려 3번이나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요. 제일 먼저 12월 7일에서 8일까지 서울 양재 에이트센터에서 프로젝트 돌 행사에서 만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주에 12월 14일 부산 돌프리마켓 행사 참가하고요. 12월 28일 일산 켐텍스에서 서울 돌프리마켓 마켓 행사도 참가합니다. 여기까지 모두 확정된 행사니까 모란배필과 효정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많이 찾아오시고요. 저희는 그때까지 예쁜 옷들 만들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